난 지금 돈 많은 놈한테 정신이 팔렸지만 결혼은 박사학위까지 딴 놈하고 하게 될 거야. 넌 돈 욕심보다 명예가 강한 애거든. 와, 오빠 진짜 대단하다. 좋아할 거 없어. 얼마나 썰고 인연하니까. 내가? 아니, 왜? 그게 니 팔자거든. 이혼 안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있는 형들 다 죽이고 남자한테 무조건 맞춰. 그럼 돼. 왜 너 그렇게 못할 거다? 왜? 네 성격이 그래. 그럼 두 번째? 두 번째는 죽자 사자 하는 놈하고 결혼해. 그럼 잘 살 거야.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가. 그게 네 업이거든. 그럼 오빠는 오빠 운명도 알 수 있어요? 알지. 난 지금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너희들이 이런 말 하면 잘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. 좋은 영들하고 나쁜 영들. 나쁜 영들이 인간의 세계를 어지럽히면 좋은 영들은 평정을 시키고 그때 좋은 영들이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. 영원히 맑고 의지가 강한 사람. 그래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. 난 지금 그 사람을 무조건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. 왜냐고? 그 사람을 도와줘야 내 전생의 업이 풀리거든. 한마디로 땜빵하는 거지 뭐. 재밌네요. 근데 그런 말 청기회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그런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던데. 상관없어. 어차피 니들 내가 하는 말 다 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. 계엽씨 대엽씨 일어나. 왜 침대라도 왜 여기서 자? 이제부터 혼자서 침대에서 안 자. 빨리 일어나. 아, 오늘 비번이야. 간만에 잠 좀 자자. 응? 오늘 약속했잖아. 잊었어? 이사할 집. 미안. 빨리 일어나서 씻고 밥 먹자. 내가 빵 사왔어. 빨리. 나무가 유행이야. 이거 어때? 좋아. 근데 이게 더 진짜 같지? 괜찮네. 이것도 이걸로 하자. 대엽씨 이거? 그래, 그게 제일 낫다.
배엽 씨! 이거다. 아빠! 사치회사로 이사 온 사람들인가 봐. 도배를 직접 한 모양이네. 저 아저씨 진짜 잘생겼다. 암튼 우리 세네 잘 친 것 같아. 아저씨가 형사고 언니가 의사니까 도둑되면 형사가 잡아주고 병내면 의사가 고쳐주고. 그치? 네. 자, 아빠! 우리 유치원에 크림빵 갖다 준 날이야. 잊지 마. 오, 알았어요. 대엽 씨, 아까 분명히 약속했어. 오늘은 절대로? 오케이. 순한 양처럼. 그리고? 잔소리 않고 짜증내지 않기. 우리 아줌마 시키는 일 다 하기.